짜리인데 어제 내가 요걸 가져갔어요. 반만 가져갔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제 숯볶이 이것도 숯볶이 맞네요. 제가 갖다가 간장게장 아니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단 요거를 5kg를 가져왔는데 네 마리가 죽었고 한 마리는 고중에 조금 저 상태가 나빴는데 그 정도면 만족스러웠습니다. 7만 원짜리 간장게장용은 전 요런 거 아니 양념게장용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큰 거보다 여기 낫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여기 제 여기 컨닝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어제 갔다가 양념게장을 담았어요, 내가. 예. 그래서 양념게장용은 큰 거보다 요런 게더 낫습니다. 양념게장용은 이게 더나큰 거보다 먹는 게큰 거는 너무 억세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추천.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요건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념게장용으로. 이거 다 사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뭐 다리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발가락을 자른 정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소자. 일단 소자인데 5kg 가져왔는데 5kg가 몇 마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순놈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다른 데 포구나 이런 데서 파는 것 같이 막 좀 섞여서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이건 죽은 거. 이런 게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이런 자체는 좀 그런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몇 마리인지. 대체적으로 그물 붙은 거 이렇게 떼내면서 확인했더니, 요 사른 게 16마리. 그다음에 요 죽은 게 8마리. 이래가지고 총 24마리였습니다. 여기 완전 소자. 요건 7만원짜리, 뭐 8만원, 7만원 파는 거, 일단, 아, 7만원 파는 거 3만 5천원 주고 5kg 가져왔습니다. 근데 5kg 조금 낮게 줬는데, 사른 게 16마리, 죽은 게 8마리. 근데 죽은 것도 사실 여기 오면서 죽었다고도 볼수 있고, 그런데, 일단 요거는 쪄먹는 위주보다, 양념게장 쪽으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대짜로 가져왔다면 5kg가 한 15마리, 16마리 이래 될 건데, 요건 소짜기 때문에 총 24마리. 사실 쪄먹는 거는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일부러 작은 거를 사본 겁니다. 또, 소래나 요런 데좀싼 거하고 비교도 할 겸. 대신 요거는 다 순놈이에요. 뭐 암놈 섞인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암놈보다는 알이 살이 좀 차올라 왔지만은, 뭐알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순놈이 낫다는 게그 상인들의 평입니다. 오늘 9월 27일자 새벽에 상인들의 평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숫게가 낫다. 그래서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입하된 물량이 숫게가 10,000kg, 암게가 1,500kg, 돌게가 270kg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좀 뿌려주면은 약간 기절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막 활성도가 좋던 것도. 그런데 요 작은 거산 이유는 이 작기만 해서 싼 거냐 아니면은 살수율은 어느 정도 괜찮냐. 요게 사실은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살수율. 작아도 살은 찼다? 아니다. 요 관계입니다. 1차 손질, 그똥 빼내면서 다 씻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할때 죽은 게 24마리 중에서 죽은 게 8마리로 나와서 분류를 했었는데, 다시 씻으면서 보니까 얘네들 트릭이었어요. 죽은 거는 4마리, 20마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활성도가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는데, 일단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암꽃게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100% 숯꽃게. 5kg에, 얘 봤을 때는 한 5.5, 5.7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24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는 맞습니다. 근데 숯꽃게 100%, 24마리 중에 죽은 게 4마리, 살은 게 20마리. 일단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등딱지 떼고 좀
뭐 아가미 손질해서 이거 양념 무치면 되고, 그냥 쪄먹는 거는 그대로 찌면 되는 그 단계까지 손을 봐놓은 겁니다. 일단 지금 일단 양념게장용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쪘고요. 찐 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예, 양념게장용 등딱지 딱 손질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다 손질해갖고 반쪽이 났는데 살이 많습니다. 여기 최고 소자 한 망에 7만원짜리 10kg, 요거 반망 5kg 가져온 겁니다. 살이 많이 그대로 다 차있어요. 일단 찐 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양념게장은 뭐 이거 보내면은 맛있을 건데,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살. 일단 지금 급하게 촬영 좀 한다고 지금 찐 거 그냥 10분 했습니다. 10분 찐 거고, 살은 뭐 그래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맛보는 거 아닌데, 살이 아 뜨거워. 살이 있습니다. 한번 맛볼게요. 괜찮습니다. 이게 시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싼 거 7,000원짜리 키로에 요걸 가져왔는데도 양념게장용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보기에 양념게장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소주에 이제 비린내 안 나게 좀 재워놨다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한 10분 정도. 요거는 그냥 그대로 찐 건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1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찐 겁니다. 원래는 여기 찜용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마리 쪄봤는데 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양념게장 요거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제 했다가 오늘 하루 지냈는데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괜찮습니다. 맛 두껍게 키로에 7,000원짜리 갖다가 담은 양념게장 맛 괜찮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일단 여기서 닫을게요.